다음 비밀은요, 좀 충격적이에요. 김창호 선생님이 약간 귀를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좀 놀라실 것 같아서. 자, 남편이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. 엄청 싫어해요. 남편이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.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. 같이 TV를 보다가도 선생님이 나오면 못 보게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입니다. 반면에 저는 김창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.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남편 없을 때 몰래 몰래 보고 있답니다. 선생님의 재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. 도와주세요. 하셨습니다. 언젠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오늘이었군요.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사실. 그러게요. 개인적으로는 같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. 그러게요. 어디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손을 들어보세요. 오! 저기! 어디? 저기 뒤에 계십니다. 오! 저 형님! 시작할 때 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 형님 알거든요. 유일하게 다 박수 치고 계셨는데 저 형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. 진짜 저 양 팔걸이에. 남편분이 김창호 선생님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어떤 점이 왜 그렇게 싫다고 하시나요? 소통으로 좀 부재가 많이 있으니까 좀 그 강의를 듣고 좀 풀었으면 해서 소개를 하거든요. 그러면 저런 말은 나도 한다. 그러면서 저런 말 듣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아라.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진짜 TV에서 함께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어떤 게? 생긴 게 뭐 재수 없다. 아마도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그렇죠. 한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기생오래비 같다는 얘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. 아니 근데 뭐 우리 강사님이 남편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타격감이 뭐 그렇게 뭐 괜찮아요? 괜찮겠어요?